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얘 들고 오면서 우리 작은 사람한테 나의 이름이 무슨 크라운인데 그러고 있어요. 무슨 크라운입니다. 아, 이름표 어디 갔을까? 아,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알아요. 오라클입니다. 올해 오라클이라는 아이, 이 아이는 제가 참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한데, 밭에도 좀 몇 개 심어놨죠. 막 큰 거 작은 거 막 심어놨는데, 몸값 거한 아이. 진짜 이런 사이즈 자체는요, 군생은 몸값이 있지요. 자, 그래서 난다자리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판매 영상에 번호 붙여 나갔던 아이들이에요. 우리 고객님들, 가을엔가 봤던. 자, 17cm구요. 아, 17.5cm. 야, 니가 더 크니? 진짜 눈대중으로는 작아 보이는데. 자, 요것도 17cm. 근데 이제 또 깊이 차이가 있네요. 얘가 조금 더 깊고 얘가 조금 더 막 덜 깊고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제일 깊은 애도 심어야지. 머리를 많이 달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는 조금이라도 여기에, 이게 나일까? 얘도 새꼬를 달고 있네. 여기 제일 작은 애가 남네. 자, 작은 애는 너는 또 작은 창 하나 있으면 또 심어줄게. 아, 요즘 오래됐는데 아이들 다 심느라고 아주 바쁩니다. 프리트먼이 요즘 번갈아 가면서 분갈이 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쁘죠? 이 아이 저 아이 국민이도 심어줘야 되고, 하엽도 떼야 되고. 하엽은 그냥 돌아서면 하엽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자, 이렇게. 그래도 다육이 사랑하는 마음은 쭉 이어져야죠. 아니, 얘가 더 이쁘려나? 모양새가 얘가 약간 타운형이네. 짠. 근데 얘가 조금 더 깊어. 아이, 몰라. 일단 머리밥이 많으니까. 머리 대그리가 많으니까. 얘도 물 줬나봐. 잠깐만요. 얘는 안 줬네. 우리 실장님이 요즘 막 창에다가 물, 우리 실장님들 다 그냥. 제가 그랬어요. 하엽찜은 너무 귀신 같아갖고, 저 하엽찜 어떻게, 하엽되는 시간에 차라리 물에다 담궈주자, 우리. 그러고서는, 일단은 물이 너무 없다, 그러면서. 창들이 삐들삐들 말라가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창 같은 경우는, 또동또동한 그 재미로 키우는 거거든요. 또동또동하니, 또동또동하니, 그 얼굴이 정말 이쁘거든요. 그걸로 키워요, 진짜. 그게 귀엽고 너무 예뻐. 어머, 얘는 진짜 좀 떨어졌다. 그렇지. 괜찮아, 떨어져도 내가 너 심어줄 거니까. 자, 얘는 조금 뿌리를 잘라버릴게요. 우리 고객님들, 요 뿌리 잘랐습니다. 핑크 뿌리 예쁘게 깨끗이 이것도 자르고, 여기 좀 털어주고. 얘는 잘라야 되는 뿌리, 자, 자르지 않아야 되는 뿌리, 그렇게 해서 제가 구분을 해서 지금 놔두고 있고, 잘라버리는 뿌리, 막 그러죠. 얼굴 조금, 등치 좀 키우고, 그래. 얘는 잘라버렸어요. 자르는 게 나한테, 얘는. 날 것 같다는 판단. 숯볼. 자, 그리고. 저는 이거 군생 참 좋아하거든요. 요런 아이들도, 우리 고객님들 이 얘기는 계속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군생 좋아한다. 아, 창 군생, 이렇게. 그러니까, 구미니 군생은 뭐, 당연히 구미니 군생이든, 어떤 군생이든, 이렇게, 얘네들도 외부보다는 저는 군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놔두고 있어요. 이렇게 새꾸 나오라고. 얘 근데 새꾸가 조금 예쁘게 나오면 좋을 텐데. 색과 칠렐레 팔렐레 나오네. 조금 단정하지 못하게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자, 조금 뭐, 틀 것도 없어요. 뿌리를 다 잘라서 뿌리가 없어서요. 일단 이렇게. 못 자랐어. 보니까 얘가, 원래는 이 얼굴, 큰 얼굴에서요, 지금 단단하게 밑에서 야무지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쭉 살려고 그냥 물냄새 맡으면 물도 안 주거니와, 얘가 보니까 살짝 웃자랐어요. 꼴백이 싫게. 그리고
이거는 아유 요거 이꼬지 이꼬지도 참 괜찮은 아이예요. 이꼬지 잘 돼요. 밭에다가 그냥 놔두면 예쁘게 나와요. 여기 흙 위에다도 꽂아놔도 되고요. 옆에다가 살포시 올려놔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제가 뭐가 예뻐 그러실 수 있는데요. 이 오라클 진짜 예쁜 아이예요. 제가 그 주황주황 색감 봤을 때 가끔 영상에다가 한두 번 올려드린 적 있어요. 이 아이가 오라클이라고. 그러면서 얘는 살짝에 그 금이 다 들어있어요. 금이 들어있어갖고 엄청 예쁜 아이거든요. 금종자가 다 섞였다고 보면 돼요. 얘도 또 떨어졌네. 근데 이게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이거 다 올려놓으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아이 거하나예요. 그랬는데 오라클도 제가 이 얼굴 하나, 조그만한 얼굴 하나 막 20만원일 때 그때도 사본 적 있어요. 저는 이 오라클이 너무너무 반하게 이뻤었거든요. 지금도 이쁘지만 지금 제가 이거 못 키워서 이렇습니다. 웃지 않았죠? 아유 뚝 부러지는 소리가 뚝 부러졌어.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진짜 예쁘지가 않아요. 예쁘지 않은데 이 웃자람 때문에 너무너무 안 예쁜데 제가 잘 못 키워서 그런 거니까 이제 예쁘게 지금부터 키워봐야죠. 원래는 이 아이들을 그냥 뚝뚝 끊어서 그냥 하나씩 그냥 옆에다 묻어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몸에 붙어 있는 건데 뭐하러 굳이 이렇게 엄마 얼굴 하나에서 이렇게 나오니라고 애썼을 텐데 하고 지금 내버려뒀습니다. 그냥 다 분리시켜버릴까 하다가 다 뚝뚝 끊어버릴까? 아, 이렇게 웃자랐지? 꼴보기 싫게? 제가 심기 전에 혼자서 그랬거든요. 구시렁. 제가 혼자 구시렁도 참 잘하거든요. 요거는 밭에다 이렇게 그냥 요런 식으로 올려놔도요. 요거 살짝만 한 2, 3일 정도 말렸다 이렇게 꽂아도 되고요. 요렇게 하고, 해놔도 뭐 다 나오더라고요. 잘 나와요. 눈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밭에다 그냥 놔두는 걸로. 여기다 이름 써갖고도 놔두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라클도 가격대가 있는 아이니까요. 지금은 많이 싸졌죠. 오라클 그냥 뭐 웨드 사이즈 얼마 안 주면 사는 그런 가격이 돼버렸어요. 얘는 그래도 군생이어갖고 얘는 가격을 조금 그때 우리 판매 영상 나갈 때 작년이죠. 작년 가을에. 그리고 이 아이 얘가 무슨 크라운인데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막 깍지 생긴다고 물 많이 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물 엄청 실이 좋네. 막 그냥 담그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애들 건강해 보이잖아요. 건강하니까 이렇게 물을 반응하고 깨끗대고 얼굴 동글동글해지고 있잖아요. 어디 보자. 깍지가 있었나 없었나. 괜찮다. 원래 창은요 에보니 마리아 크게 그냥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냥 마리아 에보니 그렇게만 제가 시작할 때도 무슨 에보니 무슨 마리아 그냥 그걸로만 있었지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름이 막 흘러나오면서 이름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창에 대한 흥미를 조금 잃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 뒤로도 뭐 가격은 쭉 있었는데 딱히 제 눈에 딱 예쁘지 않은 이상은 제가 안 샀었죠. 딱 뚜렷하게 그 얼굴 딱 쟤는 특히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예뻐 했던 애가 그 베로니카라는 아이 그 얼굴이 딱 있었어요. 그리고 주피터 환엽 주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환엽 주피터도 참 좋아하고 스텔라 환엽 스텔라 있죠? 그 아이도 수입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말 매력 덩어리들
띠 들어오면서 또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 가르시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이거 잘랐습니다. 이건 자를래. 다 잘라. 마음에 안 들어. 자, 잘라. 아, 푸시. 더복머리 안고 있는 애. 자르고요. 이 밑에 한번 볼게요. 깨끗한지 한번 보고요. 아, 깨끗해. 여기는 뭘까? 뭐 떨어지나? 여기도 한번. 까뭇까뭇하게 뭐가 뭉쳐있듯이 새코가 있다 떨어진 건지. 그리고 요 중간에 여기 좀 뭉친 데 풀어주고요. 와, 오늘은 멋이 바쁘다고 이렇게 하나도 안 바쁘거든요, 저희. 근데 우리 짝꿍 사장님하고 둘이서 커피 한 잔도 안 마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먹은 것도 없는데 한가해요. 집에 갈 거거든요, 일찍. 너무 추워서 손님도 없고요. 아, 갑자기 이게 따뜻하다가 추우면은 더 추운 것 같아, 왠지. 자, 이렇게. 아, 답답하다. 옷을. 지금은 그래도 12도까지 올라가는 저기라서 그렇게 춥진 않은데, 바깥에 막 바람이 부니까요. 그 스산한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어우, 새코가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딱 엄마 얼굴 옆에서 딱 앉았어요. 예뻐요. 얘도 가격대가 있던 아이인데 지금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찾아야지 얘도 이름. 자, 저희도 이제 저도 집에 가야 될 시간. 제가 잠깐 나오고 한 3일은 좀 쉬어야지 했었거든요. 근데 커튼 열어주고 뭐 하고 흙 좀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흙 기다리시는 고객님들 있어서. 예쁘다, 예쁘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빨리 뵙네요. 아, 예쁘다. 맞아요. 날 춥고 또 명절 다가오기도 하고. 네. 아유, 우리 돈 쓸 일들이 참 많으시죠. 명절 다가오고, 아유, 이 돈도 나가야 되고 저 돈도 나가야 되고 또 새학기 시작하기도 하고 애들 본방학했지만 그, 아, 본방학이라고 해나? 맞나? 요즘 본방학이라고 하나? 아우, 연식 어떡할 거야. 본방학 아니고 문방학이더라 이제. 졸업하고 하는 방학. 애들이 다 커버리니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학교에 대해서는 진짜로.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얘가 예쁘네, 참말로. 그러니까 차는 이런 맛으로 키웁니다, 우리 부모님. 그냥 조금이라도 똥똥하고. 얘가 체리 크라운인가. 아이, 정말. 체리 크라운. 약간 색감이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렇다니까요. 창은 절대로 못 보는데 이름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름표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뚜렷하게 제가 얼굴이 딱 보이는 그 아이 아닌 이상은 이름이 긴가민가, 긴가민가 해요. 그리고 이름이 더군다나 막 여러 개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더 헷갈립니다, 나중에. 제가 뭐라 그랬지? 제가 가끔 그 똑같은 아이인데요. 그 유아독존하고 맥라이징하고 똑같은 아이예요. 그때 가끔 제가 보기에는 그래 보이는데 이름을 이 아이 불렀다, 저 아이 불렀다 막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이 이름, 저 이름 막 다 불러요. 지금도 그 아이도 분갈해 주려고 제가 지금 물을 조금 먹여놨어요. 깍지가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막 제가 약물을 먹여놨는데 모르겠어요. 전 요즘 약물이라고 해야 그 막 목초에 같은 거 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깍지가 있어 보이는 애들은 살충제를 타고 그래요. 그래서 이약 주는 거 전부 다 목초액이나 일단 그런 그 살충제 그런 아이들 먹이고 있습니다. 아유. 요즘, 예, 안녕하세요. 신나는 일 없으니. 아, 우리 고객님 추운데 왜 나오셨을까? 자, 추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런 색감이 나요. 나중에 이 오라클이라는 아이가 여기 옆에 있죠? 요 색감.
요 색감으로 이렇게 다 뒤집었으면 얘는 지금 금이 들어있는 아이예요. 얘가 원래 금이 살짝살짝 다 들어있어요. 이 오라클이요. 정말 예쁩니다. 얘가 5월달, 4월, 3, 4월 정도에 보면 정말 예뻐요. 여기 보세요. 요 가운데 이렇게 요 아이 색깔 얘가 제대로네. 이거보다 더 예뻐집니다. 아주 매력적인 미인이에요.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엘파소 드림이라는 아이들도 좀 많이 닮기는 했는데 일단은 그 무슨 크라운이 있어요. 그 아이도 닮기도 했고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름이 저 철아가 하나 있거든요. 그 철아하고 걔는 철아만 붙었을 뿐이지 얘하고 같은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우리 고객님들께 하도 창 분갈이를 안 하다 보니까 아주 이름도 긴가민가 딱 뚜렷하게 누구다 하지 않은 이상은 비슷비슷한 애들 이름이 비슷비슷한 애들 붙은 아이들은 이렇게 헷갈린다니까요 우리 고객님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뿌리를 두 녀석 다 끊었습니다. 끊어냈기 때문에 얘들은 한 2주 이상은 굶길 겁니다. 보름도 좋고요. 뭐한 달도 좋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한달 굶겨도 될 정도로 뿌리 상태도 좋았고요. 일단은 굶겼다가 여기 노릇노릇한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고객님들 요거는 얘가 제가 물 주기 전에 아마 하엽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지 몸에서 물 빼면서 나물 보충해야지 하면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마치 제가 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얘가 노릇노릇 낙엽처럼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차피 창을 우리 고객님들 창 구매하시면은 아랫잎 쪽은요 뭐 상처가 나든 뭐가 있든 간에 아랫잎 쪽은 다 하엽져서 없어진다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생장점 있는 쪽이나 이런 쪽 얼굴만 보시면 되세요. 여기만 건강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품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라클 얘도 이 아이가 조금 튀어나오면 예쁠 것 같긴 한데요. 잘 키워보겠습니다. 잘 키워서 우리 고객님들께 영상 제가 올려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푸르트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